안녕하세요. 윤세정 TV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은 술과 노래 그리고 친구입니다. 항상 그 맛있게 먹고 웃으며 살자. 이게 제 모토입니다.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집에서 혼술 혼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그 술안주로 그 아구찜을 한번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하고 같이 혼술 혼밥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사람들이 식당에서 뭐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소개하는 영상이 많은데, 저는 그 촬영을 집에서 최대한 뭐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집에서 가능한 할수 있는 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잔 하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자 합니다. 여러분 같이 한잔 하시죠. 이게 저 아구찜은 아구도 좋지만은 이게 또 콩나물이 좋잖아요. 콩나물하고 이렇게 같이 먹으면은 술도 덜 취하는 것 같고, 몸에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니, 마늘도 같이 좋아하는데, 마늘도 같이 하나 먹고, 고추하고 김치도 같이 먹고, 술안주로는 야구찜이 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그막 고기도 괜찮지만 오히려 막 돼지고기나 이런 것보다는 야구찜도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웃음 3단계를 말씀드렸었는데, 우리 그저 웃는 사람 한국인들은 특히 웃음에 그 인색하다 그러는데, 많이 웃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미소 박장대소 이렇게 웃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 미친놈 미친년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. 뭐 어떻습니까? 웃기도 웃고 한잔 먹다가 기분 좋으면 노래도 하고 어깨춤도 들썩들썩 추고 뭐 그렇게 TV에서는 뭐 지금 오늘 보니까 야구를 하고 있는데, 스포츠도 보면서 또 노래 좋아하시는 분은 노래도 들으면서 맛있게 또 이렇게 한잔하면 좋지 않겠습니까? 같이 한잔하시죠. 아이고, 좋습니다. 고추는 매운 고추를 좀 좋아하는데 그렇게 맵진 않네요. 제가 사실은 밥은 간단한데 밥은 사실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. 밥은 뭐한 분은 2분의 1, 3분의 1 정도만 떠가지고 뭐 이렇게 국하고 조금 이렇게 밥은 조금밖에 안 먹습니다, 사실은.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뭘 들고 드시고 계세요? 뭐 각자 본인들이 좋아하는 술또 술안주 이렇게 같이 드시겠죠? 기회 되시면은 뭐 요새는 그 인터넷 쇼핑으로 뭐 배달 시키면은 뭐 재료는 다 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택배 배달 시켜서 원하는 거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
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미친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.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. 어깨춤도 이렇게 덩실덩실 이렇게 한번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가면서 엄치지만은 뭐 노래 듣는 게 좋더라고요. 술 먹는 게 좋고 친구 만나는 게 좋고 뭐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같이 한잔하시죠. 이게 여기 이렇게 할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걸 이 상황에서 먹으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먹을 때마다 하나씩 덜어내렸어. 이렇게 먹는 게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음식이 깔끔하고. 보통 그렇게 먹습니다. 저 윤세정 TV는 주로 영상이 먹방, 술 먹방, 노래, 그 연예인들 공연 많잖아요. 연예인들 공연 돈은 안 됩니다. 근데 최근에 저기 이제 울진 같은 경우에 싸이가 왔다 갔는데, 가수 싸이 아시죠? 뭐 엄청난 인파에 정말 멋진 공연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공연, 그리고 뭐 동창회라든지 어떤 축제, 뭐, 또 관광, 여행지 소개, 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촬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제 유튜브에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, 전 그런 게다 즐겁더라고요. 친구들하고 뭐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, 뭐 술을 먹는다든지. 얼마 전에도 그 회사 친구가 와가 제뭐 카톡이나 인스타에 보면 있겠지만 한 10명 정도 친구들이 모여서 회사 친구들이 모여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의 즐거움은 술과 노래 그리고 친구입니다. 맛있게 먹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, 그게 제 꿈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좀 젊어 보이시나요? 제 지금 우리 나이로 60입니다. 60이 돼서 유튜브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, 사실은. 같이 한잔하시죠. 웃으라 그랬죠, 웃어. 미친놈, 미친년처럼. 웃으니까 본인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거 그런 것 같아요. 긴 시간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 저 짧은 시간만 저와 같이 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그저 윤세정 TV와 같이 한잔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같이 한잔 하시죠.
얼굴이 다 안 보다 그랬냐? 감사합니다.